주어진 회로를 봉해 빵판에 회로를 만들어주고 파워 서플라이 멀티미터와 연결해 완성시켜줍니다. 우선 파워 서플라이로 10V를 인가해 준 후 상온에서 측정된 전류값을 기록해 줍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전압 설정 후 아웃 버튼을 눌러줘야 10V의 전압이 인가가 되며 멀티미터의 경우에는 DCB 버튼과 오토레인지 버튼을 눌러 측정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10V를 가해 주었을 때 상온에서의 전류값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핫플레이트로 열을 가하여 온도를 바꿔가며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 줍니다. 우선 핫플레이트 위에 물이 담긴 비커를 올려놓고 원하는 온도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핫플레이트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서머커플을 사용하여 비커 안의 물 또한 해당 온도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때 비커 안에 물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좀 더 올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이 목표 온도에 도달하였으면 LED를 물속에 집어넣어 온도 변화에 따른 전류가 변화를 멀티미터로 측정하여 기록해 줍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온도가 변하면 전류값 또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도에서 100도까지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높여가며 해당 과정을 반복하여 각 온도에서 전류값을 측정, 기록한 후 시계 대입하여 밴드 갭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